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입니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전쟁 후 70년 이상이 지났지만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프랑코 점원 동맹을 이룰 정도로 주변 피해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과거 식민 통치 피해를 준 데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웃과 갈등 중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일본의 과거에 대한 역사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지광입니다.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일본이 보여준 행동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독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독일은 과거사 청산이 완벽히 해결되었다고 볼 순 없지만 두 차례 대전과 분단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았음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등 매우 교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독일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치나 히틀러에 대해서 언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도 않고 나치 휘장을 내비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올바른 역사와 나치와 히틀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육합니다. 또한 곳곳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과거의 조상이 대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으니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후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법과 제도, 교육에서 나치즘에 대한 반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970년 많은 유럽 사람들은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수상이 폴란드 유대인 희생비 앞에서 헌화하며 예고 없이 무릎을 꿇은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 리하르트 폰 바이츠 제커 독일 전 대통령이 나치의 범죄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현재까지도 눈이 멀었다고 연설한 것도 주변국들의 문을 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1984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1차 세계대전 격전지 중 하나인 베르덩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두 손을 꼭 잡은 장면을 선보였는데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죄와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 11일 메르켈 총리도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이 그친 것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서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메르켈 총리는 뮌헨에서 16km 떨어진 다하우 나치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당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곳 수용자들의 운명을 떠올리며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고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다하우 정치범 수용소 방문은 독일이 그 당시 잘못된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5,000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93조 원을 지원해왔는데 또 나선 것입니다. 독일은 1952년 이후 홀로코스트 피해자에게 연금이나 사회복지비 등으로 약 9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념식에서 또다시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기념일마다 매년 사과를 하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반성하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도 역대 총리 중에서 잘못된 과거를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1993년 고노 요에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노 관방장관은 당시 일본군의 개입으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였다. 일본 정부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은 위안부 여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고노다마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과거사 사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는 것이 무라야마 다마와 고이즈미 다마입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주변국에 대해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2005년 고이즈미 총리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담화 모두 언뜻 보면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를 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최근 극우 정권의 아베 총리가 집권한 후에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도 2007년 4월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극도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를 느낀다며 일본의 총리로서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의 강제 동원 여부는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범죄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와 일본 정부가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이 수차례 사과를 표명하긴 했지만 전쟁 범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도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정부의 군이 강압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한 전시 여성 성폭력, 다시 말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독일은 매년 공식적 인정과 사과를 반복하면서 체코 침략일,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일, 그리고 종전일 연속적으로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엔 아예 공식적 행사에서 전쟁으로 인해 학살된 무고한 타국 국민들에게 묵념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함이라고 했다는 것에선 독일과 일본이 공통점이 있지만 말로만 계승한다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국가적으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독일과 일본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아베 정부는 말로는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아베 총리 내각의 정치권과 강료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고노 담화마저 수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패전일인 8월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주변 당사국 국민들에게 사과 없이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평화헌법 개헌에 급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독일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이 나치 깃발을 금기시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이 비판하는 우길기를 일본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피해 당사국인 주변 아시아 지역의 피해 국민들에게 망언을 하기도 하고 지속되는 역사 왜곡으로 오히려 자극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독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버젓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를 조작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미화하기도 하고 주변국 영토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일본이 사과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비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본도 한국에 최소 4차례 사과로 보이는 공식 언급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독일과 일본에 대한 이웃나라들의 태도가 다른 것은 사과하는 태도가 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감동적인 뉘우침의 순간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사과는 했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늦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종종 역사를 세탁하려는 관료들로부터 이를 부정하는 언급이 나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람마다 일본의 사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해외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올해 3월 일본을 방문한 독일 메르켈 총리도 예정에 없이 일본을 향해 역사 반성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949년부터 오늘날까지 독일인들은 여전히 미안하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우리의 짐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그들이 발언한 사과와 모순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직에 있는 동안 꾸준히 과거 사과의 이의를 제기하고 급기야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감행한 아베 총리에게 충고를 한 것인데요.
아베는 이 충고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독일처럼 잘못된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후손들에게 왜곡 없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